나가. 나 혼자 잘 거야. 나쁜 년. 엄마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엄마 죽을 때 저기 누워서 딴 할아버지도 못하고 너만 찾았어. 그 얘기 그만해. 너 메리장 가고 싶어서 엄마도 버렸지? 너 편하고 싶어서 나랑 애기도 버렸지? 이 나쁜 년아.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모른다고 그래. 내가 왜 몰라. 가서 애기 찾아와. 내 조수 찾아오란 말이야.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다시는 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인수는 지금 이렇게 미움과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아줌마. 때리지 마세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 아줌마. 들어가, 어서. 나 누가 공부한대? 너 자꾸 이럴 거야? 얼른 들어가. 너나 공부해. 내가 돈 벌고 내가 가서 애기도 찾아올 거야. 너 정말 왜 이래? 언니만 안 들을 거야? 네가 무슨 언니야? 인수야! 소리 지르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내가 가서 애기 찾아올 거야. 넌 가서 공부나 해. 언니가 다 할 거야. 언니가 돈도 벌고 애기도 찾아올 거야. 언니 말 들어. 싫어. 네 말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절대. 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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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리 와. 저, 왜 이래. 인수가 왜 저래. 안녕하세요. 이 녀석. 거기 가서 얼마나 험한 꼴을 봤길래. 저 선생님. 어? 왜? 저 저기 혹시 제가 학교에서 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네가? 학교에 네가 할 만한 일이 어딨어? 근데 그건 왜? 저 돈 벌어야 돼요. 이 학교 안 되면 다른 학교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인수야! 인수야! 아빠! 너, 나 좀 보자. 저 아줌마 하나 없어. 아니, 이 년이. 내가 지금 이 길로 어디 가겠냐? 너한테 가는 길 아니야. 말씀하시라고요. 저 지금 바빠요. 애는 나더라.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왜요? 우리 애기도 돈 받고 파셨어요? 뭐야? 아, 이 년이 터진 님이라고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인수도 보리쌈 한 마리 받고 파셨다면서요.
강원도로 갔을 땐 또 얼마나 받으셨어요? 누가 그래! 내 애기 돈 받고 팔았다고 누가 그러더냐고! 인수년도 팔려고 작정했으면 내가 보리쌀 한 말로 끝냈겠어? 응? 그쪽이 그거라도 준대서 그래서 받았다. 그리고 그거 나 혼자 먹었냐? 응? 넌 우리 집 와서 밥 처먹은 거 생각 안 해. 그러고 응? 인수년 돌아왔으면 됐지. 나보고 더 어쩌라고. 오냐 그래.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인수는 네가 키워봐 그럼. 하지만 애는 안 돼. 네가 못 키워 이거사. 내가 키울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내가 키울 거라고요. 애 데려다 놓고 또 누굴 잡으려고. 어? 아픈 애 어쩌네 툭하면 나한테 달려와서 징징댈 거 안 봐도 뻔해 이 년아.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이런 일 당하고도 또 아줌마한테 손 내밀 것 같아요? 이러가! 이러가! 아휴, 얘 니가 달랜다고 그 집에서 죽이나 한대? 아휴, 전현을 그냥. 아니 근데 전현이 왜 저렇게 독정이 돼가? 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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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교 나가! 내가 애기 찾아올 거야! 이누기? 무슨 얘기? 아기 돌려주자 그 얘기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어째서 이누기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게야? 언니는? 이누기는 아주 주는 줄 몰랐대잖아. 지난번에 우는 거 보고도 그래. 너도 그런 거야? 그래서 돌려줘야 한다는 게야? 이누기가 원하니까요. 장부장래도 원하는데 그건 어떡하고. 맞다. 아유, 장부장래 생각하면 또 줄 수가 없네. 이누기가 더 먼저고 그게 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을 생각해봐도 장부장님보다 이누기가 더 우선돼야 될 일이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머니. 이미 건너온 아이다.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야. 그리고 이누긴 그 아이 못 키워. 인정에만 매달릴 일 아니야. 이러지 말란 거야. 왜 이래 대체. 뭐라고요? 사모님! 우리 이 그만 놔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사람 사모님 때문에 안성에 못 가는 거예요. 접대도 이누기 때문이 아니라 사모님 때문에 못 갔다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당신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 관두라고 그러세요. 나가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나가 있으라니까 어서. 넌 또 무슨 일이야? 또 애기 달라고 왔니? 얘가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 이내 주세요. 이내는 무슨 이내? 영주야! 내 딸 이름은 영주라고! 아주머니 죄송해요. 얘가 어디서 수작이야? 너 동정심 못 잡는 거야? 아주머니 당장 못 가? 너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러세요?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딱 사람이 왜 이래 당신 이러지 말라니까. 아니, 진짜 그래.